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드라마 내일 8회 예약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구령과 중길의 과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SNS에서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준웅은 예나를 통해 자살 브로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영과 륜구의 반대에도 홀로 자살 브로커를 찾아 해결하려는데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도록 SNS로. 브로커를 유인했다 준웅은 예나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올리고 역시나 편안하게 죽을 수 있냐는 질문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기겁하는 준웅.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준웅은 사물함 무기를 들고 직접 모임을 참석해서 저승사자를 알아내려 하는데 준웅은 저승사자가 주최한 자살 모임에 참석하고 그들의 사연을 듣는다. 각자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는데 이때 가스통을 들고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준웅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두 명은 도망치는데 나머지 이 남자만 고집을 피운다. 가스통을 들고 온 저승사자와 몸싸움 끝에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 남자 바로 저승사자였다. 카톡 속에서 사람들을 마음을 부추겼던 자살 예정자가 목숨이 위험할 때 구련과 륜구가 찾아왔다. 그를 쫓는 구련. 브로커는 도망칠 수 없고 이때 브로커는 동물을 삼키면서 우울 수치가 올라가고 자살 예정자로 트게 되는데 준웅은 살릴 수 없다고요. 최준웅. 그래도 구분할 건 구분해야죠. 아니, 설령 범죄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 하면 이 사람의 생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독극물을 마시는 진호. 윤구는 119를 부르려 하지만 준웅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부르지 않는다. 위기팀까지 그만두겠다고 하는 준웅. 이때 박중길이 나타나고. 어쩐 일로? 혼에서 쓰거나 악취가 진동하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나? 네가 치러야 할 집값을 피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네가 갈 곳은 그것뿐이야. 꺼지지 않는 화염 속에서 불탈 것이며 순간마다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시 붙어짐을 반복하는 가장 끔찍한 치유. 진호는 끔찍한 지옥을 느끼고 자신을 살리라고 위기팀에 지시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준웅은 구급차를 불러 진호를 살린다.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된 진호는 독극물을 마신 탓에 목소리를 잃게 되고 또 병원에서 도망치려다 경찰과 마주치고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더 크게 다치게 되는데 그자는 앞으로 말하지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할 거예요. 평생을 누워서 생활할 겁니다. 그것도 맨정신으로. 목숨을 살려 이승의 혹독한 벌을 받게 두는 것. 그것이 회장님께서 위기관리팀 팀장에게 부여하신 고난 중 하나입니다. 죽는 게 낫겠다 싶게 딱 그렇게 18년을 살아갈 겁니다. 중길을 구련을 찾아오고 구련은 중길에게 왜 도와준 거냐 묻는데 어째서 최준웅의 선택을 도와주신 겁니까? 돕다니. 일부러 자극한 거 압니다. 넌 여전히 날 꿰뚫어보고 있구나. 너는 그자의 선택을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너를 믿었지. 대체 무슨 일로 여기 온 겁니까? 묻고 싶어서. 칼을 그리스라 배우셨습니까? 네가 왜 거기 있는 건지. 10년 전 박중길과 구련이 함께 일할 때 구련은 중길에게 묻는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됩니까? 팀장님께서는 왜 잠을 주무시지 않는 겁니까? 못 자는 거겠지. 나는 잠드는 게 두려워. 잠이 들면 끔찍한 상황이 되풀이되거든. 아니야. 내가 왜 거기 있는 건지. 어디 말씀이십니까? 악몽. 어제 엄청 추웠어요. 어제 산속이어가지고 또 산속에 저수지에 맞아요. 새벽 근데 또그 씬이 정말 잘 나왔어요. 오. 그 씬이 정말 잘 나와서 자꾸 밀쳐지고 놓고 그래야 답네. 아니 총 냅두고 왜 이자동을인가 싶은데 그거랑 쌍절곤을 갖고 누나 총이 있잖아. 왜 쌍절곤을 갖고 간 거야? 순수해요? 다가오지 않고 그냥 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키 190대요? 저요? 저 88입니다. 준웅아 너 190이잖아. 네. 어떻게든 다녀야 됩니다. 저 팀장님 저는 싫어요. 싫다고요. 여자께서 진짜. 뭐라고 해? 말해. 나도 아는 사람 있어. 네, 일단 팀 6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그런 줄 아는 겁니까? 팀장님과 연두분과 자, 좋은 밤입니다. 최준호. 뭐야? 어떤 미친놈이 임대리랑 내 전화번호 끌린 것 같아서. 네, 탕수육 세트 2번 왔다고요? 네, 그래. 짜장면 시켰는데 지금 앞에 왔다고. 거기 앉아? 아니, 애쇼. 임대리도 자꾸 전화 와? 최준호, 넌 안 와? 임대리하고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오는데 누가 전화번호 뿌린 것 같아서. 글쎄요. 그 미친놈이 일본인 것 같은데. 네, 인사팀이죠? 감사합니다.